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품질 경영 기사 필기 문제다. 그죠? 우선 첫 번째 과목 실험 계획법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봅니다. Y 제품을 조건 AI, BJ에서 각각 100회씩 검사한 결과 이렇게 돼 있죠. 부적합품이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적합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 개수치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인 A의 제곱합 SA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각각 100회씩 우리가 검사를 했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몇번 했다? 100번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있어야 되는 거고. 우선은 우리가 A에 대한 변동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A만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1 같은 경우에 A1, B1에서 얼마냐 하면 5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5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을 100번 했죠? 반복을 100번 한 상태에서 뭐가? 부적합품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숫자는 5가 되는 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양품을 제로로 나타내고 그리고 부적합품을 1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0이 적합품이 몇 개가 있다? 우리가 95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1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이 5개가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라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는 A1에서 우리가 5개, 10개니까 총합은 15개가 되겠죠? 15개가 될 것이고. A2 같은 경우에는 12개, 20개니까 이거는 32개가 된다. 그죠? 32개 합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A3 같은 경우에는 3개, 8개가 있었기 때문에 총 11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토탈 몇 개냐 하면 다 합했을 때 15에다가 32, 11 이렇게 더하게 되면 총몇 개냐 하면 58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SA를 구하라 그랬는 거기 때문에 SA, A에 대한 변동이다. 그죠? A에 대한 변동이니까 A1, A2, A3를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A1에 있는 15의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A2 고려해주면 되겠죠? 3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A3 같은 경우에는 15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나눠주는데 이제 총 개수로 하는데, 여기에 숫자가 5였지만 총몇번 검사했다 그랬죠? 반복이 100번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번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100번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200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두 번인데, 한번할때몇 번? 100번씩 했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토탈 몇 개? 58개가 있었죠? 58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나누어주는데, 얼마나 총 개수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면,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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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A가 3 수준이고, B가 2 수준이고, 그리고 반복을 100번 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답은, 우리가 요거는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1.24,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반복을 몇번 했다 그랬죠? 반복을 100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만 딱 바꿔서 반복이 몇번 나오냐면 120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100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120번이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번인 경우에는 우리가 SA를 구하면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죠. A1, A2, A3 고려해 주면 되는 거니까 15의 제곱 더하기 32의 제곱 더하기 15의 15. 아, 15가 아니죠. 여기 보면 계산이 잘못됐네. 그죠? 여기에 15가 아니고 11이 들어가야 되는 15, 32, 11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11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여기에서는 100이 아니고 반복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120번, 여기에서 120번이니까
2 곱하기 120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총합은 58이니까 58의 제곱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R이 100이 아니고 1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문제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B1, B2, B에 대한 변동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토탈 변동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아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죠?